자, 기본의 1470개, 여러분들이 공시 준비하는 분, 편입 준비하는 분, 그리고 GTEP 준비하는 분, 우리 고등학교 이 1470개 기본의가 바탕이 되어야, 독해에서 어떤 기본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의 부분의 1200개는 다 정리했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수거 270개 기본 수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a lot of는 많은 뜻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a lot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로서 많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부사니까 이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이고, a lot of는 수많은 하는 것은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형용사 성격이 되겠습니다. 요두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는 뭐 하고 싶다. Be good for는 뭐뭐에 좋다. Each other 요거는 이제 두 명끼리 서로 서로를 말하고, 세명 이상의 서로 서로는 바로 one another를 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세명 이상일 때 서로 서로 one another 두 명끼리는 each other. 그 다음 in order to 부정사죠. 뭐뭐 하기 위하여. 요거하고 똑같은 게 so as to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부정사로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look for는 뭐뭐를 찾다는 뜻이고, 요거하고 여러분들 구별해야 되는 게 look at은 뭐뭐를 보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look into는 요거는 이제 조사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 look after 요거는 돌보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네개 구별합시다. look for는 뭐뭐를 찾다. look at은 뭐뭐를 보다. look into는 뭐뭐를 조사하다. look after는 돌보다. 그 다음에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는 뜻이죠. 이 like가 여기서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전치사니까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다 할때 주어 look 이렇게 되었을 때는 뒤에 주격보, 여기 이제 형용사가 옵니다. 여기 이제 오감동사, 다섯 개 감각동사는 뒤에 보호가 형용사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전치사 like 들어갔을 땐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고. be proud of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for example, 연결사, 예를 들면. of course, 물론. one day, 어느 날. pick up은 뭐, 차에 태우다. 또는 뭐, 집다, 차에 태우다. 여기 아까 take care of 돌보다인데, 아까 전에 저 위에 있는 그 look after하고 똑같죠? 돌보다. 그 다음에 make friends with는 사귀다. 누구누구와 친해지다.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 by the way는 그런데. 요 18번 요건 별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to 구문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데, 요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김태동 플랫폼 문법 74번에 나오는 내용이죠. never 또는 not to 구문이 있습니다.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또 구별해야 되는 게 to에서 never 또는 not to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해석 방향은 뒤에 to를 먼저 꾸미는 게 1번이 되고, 그 다음 앞에 있는 to를 꾸미는 게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never 또는 not to 구문을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하지 못할 정도로, 뭐뭐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뭐뭐 한 것은 아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번에는 to, never 또는 not to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뭐뭐 해서, 원래 이제 앞에 never, not 없으면 뭐뭐 할수 없다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부정해 버려야 되니까,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있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개 다시 구별. 그냥 to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그런데 never not to 구문은 뭐뭐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뭐뭐 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to, never 또는 not to 하면은 너무 뭐뭐에서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keep finding은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 다음에 take off는 뭐 이륙하다, 옷을 벗다. be good at은 능숙하다. 여기 good 대신에 adapt가 들어갈 수 있죠. be adapted, 능숙하다. 반대말은 그러면 잘하지 못한다 할 때는 be poor at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고 A에서 B까지 해도 되지만 A부터 B까지. in front of는 어디 어디 앞에. before of는 뭐뭐로 가득 차다는 뜻인데 요렇게 또 하나 외우십시다. be filled가 되었을 때는 뒤에 전치사 with를 씁니다. 그래서 be filled with 하고 be full of 둘다 뭐뭐로 가득 차다. 그 다음에 how about ing 뭐 하는 게 어떻냐 이 말이죠. 또는 what about ing 해도 됩니다. 뭐 하는 게 어때 이 말이고.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keep a diary는 뭐 일기를 쓰다. put a into b 하면은 a를 b 안에 넣다. be different from은 뭐뭐와 다르다. more than은 뭐뭐 이상. most of는 대부분의. these days 요즘 이런 뜻이고. 다음 41번. would rather 차라리 뭐뭐 하겠다. right away 하면 지금 당장 곧 즉시. take part in은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또 하나 더 있죠. in이 들어가는. participate in 있죠.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in을 안 썼을 때는 그냥 attend 어디에 참가하다. 참가하다 세 가지. take part in, participate in, attend가 있죠. 그다음 take out은 꺼내다. 음식을 갖고 가다. 그다음 throw away 하면은 던지다, 버리다. throw away 던지다 할 때, 버리다 할 때, 요 단어 아시죠? 단어하고 수거하고 연결되는 문제. discard. 원카 카드 놀이할 때 내가 원하는 카드가 아니면 버리죠. 그래서 버리다. 수거로서는 throw away가 되고. be afraid of는 뭐뭐를 두려워하다. 그다음 all day 하루 종일. get on 어디 어디에 타다. 뭐뭐에 타다. 뭐뭐에 타다. get together 모이다. go on은 계속해서 뭐뭐하다. be famous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 at that time 그때의 그 당시에 여기 이제 GTF 공부하시는 분들은 at that time이 나오면은 과거 진행형과 같이 쓰인다라는 거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 at the time이나 at this time은 현재 진행형, 현재라고 같이 쓰인다는 거. GTF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어쨌든 at that time, 그때의 그 당시에. in fact는 실제로 사실은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공무원 편입 준비하는 분들, 여기에서 in reality라는 게 있죠. 실제로 현실로라는 건데, 요게 중요합니다. 연결사 문제에서 요게 역 직접에 해당되는 연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fact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실상 해서 이거는 뭔가 부가적인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것이지만 in reality는 이거는 역접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거 꼭좀 외워놓기 바랍니다. In my opinion 하면은 내 생각에는 make a noise는 떠들다. turn on은 TV 등을 켜는 거고 turn off는 TV를 끄다라는 뜻이 되죠. be covered with는 뭐뭐로 덮여 있다. at first, 처음에 우선.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give up, 포기하다. 기본적인 거지 하는 겁니다. wake up, 깨우다, 깨어나다. had better,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게 낫다. make it, 이거 잘 나오죠, 시험에. 해내다, 성공하다. 그 다음에 take a walk, 산책하다. at once는 곧 즉시, for a long time은 오랫동안, come true, 실현되다, go away, 가버리다, 사라지다, 가버리다, 사라지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 바로 disappear 하는 게죠. appear이 나타나다, 앞에 dis가 붙었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disappear, 사라지다, go away 하고 왔고, make a mistake는 실수하다.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 동사원형,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자, 오늘 72번까지 해놓고요.